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는데도 전혀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은 건데요. 이대로 가다간 연말엔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으로 유지될지도 모른대요. 상황이 심각한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선 하루에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하루 평균 사망자 수도 2,200여 명에 달해요. 코로나19는 대체 얼마나 센 놈이길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가는 와중에도 계속 늘기만 할까요? 백신이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도대체 어떤 원리로 내 몸을 지킨다는 걸까요? 바이러스가 언제 우리 곁에 왔는지부터 백신의 탄생과 원리까지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바이러스, 겉을 싸고 있는 단백질과 유전 정보를 가진 핵산으로 이루어진 녀석이죠.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진 이들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숙주가 꼭 필요합니다. 숙주세포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세포를 먹이삼아 번식하고요. 바이러스 안에 있던 유전자가 숙주세포의 물질을 이용해 새로운 바이러스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변형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의 변형은 변이와 변종으로 나뉘는데요. 변이는 바이러스의 수만 개의 유전 물질 중 한두 개가 달라졌을 뿐 병의 양상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변종은 변이보다 한 단계 높은 변형으로 한 바이러스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로 양상이 바뀌는 것을 일컫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메르스, 사스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독 변이가 쉽습니다. 왜냐고요? 바이러스는 핵산의 종류에 따라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뉘는데요. DNA 바이러스는 이중 나선 구조로 순서와 짝이 정해져 있어서 스스로 수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면 RNA 바이러스는 한 가닥으로만 구성돼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DNA보다 약합니다. 따라서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에 비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이가 쉽게 일어나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이 RNA 바이러스에 속하기 때문에 변이가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코로나19 또한 대유행 과정에서 여러 번 변이를 거쳤습니다. 코로나19는 6개 유형의 변이로 나뉘는데요. 코로나 유행 초기에는 S와 V그룹이 확인됐지만 이후 5월 초 이태원 클럽 발생 시점부터 GH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다수 검출되었습니다. 즉, 이전의 코로나19와 지금의 코로나19는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이런 변이를 거치면서 생존에 용이하게 진화할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전파력이 높아지는 등의 방식으로요. 실제로 최근 급격히 늘어난 전파력의 원인이 코로나19의 변이 때문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의 경우 기존 백신이 듣지 않는 사례가 있어 전 세계가 열심히 개발 중인 백신이 상용화되기도 전에 쓸모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까지 제기됐죠. 다행히 여러 연구 결과 두 의혹은 기우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라틴어로 왕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왕관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죠. 1937년만 해도 겨우 닭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십 년간 변형을 거듭하며 사스, 메르스, 그리고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는 나무처럼 생긴 스파이크 단백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역시 단백질로 이루어진 인체 세포막 수용체와 결합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으로 침투할 수 있게 합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머리 부분과 머리가 달린 줄기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머리에는 인체 면역 방어 시스템으로부터 바이러스를 보호하는 나뭇잎이 붙어있고 이 나뭇잎이 붙어있지 않은 부분이 위로 튀어나와서 인체 세포막 수용체와 결합해 세포 안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마치 열쇠와 열쇠 구멍의 역할을 하는 거죠. 줄기 부분에는 3개의 연결 부위가 존재하는데요. 이 연결 부위를 이용해 마치 관절이 꺾이듯 자유롭게 줄기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평평한 인체 세포 표면에 결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인체 내부 침투가 더 쉬워지는 거죠. 세포 안으로 들어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자인 RNA를 복제하고 세포 생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생산해 이 둘을 결합시켜 자식 바이러스를 만듭니다. 이렇게 생산된 바이러스는 세포 밖으로 나가 다른 세포들을 감염시키고 결국 우리 몸의 세포 전체를 장악해 나갑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차지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면역이죠.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은 크게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나뉩니다. 먼저 선천성 면역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을 말하는데요. 선천적 면역 체계로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차단하는 피부 각질, 눈물, 콧물 점막 등과 침입한 병원체와 싸우는 백혈구, 세균 등을 잡아서 소화하는 식균작용을 담당하는 포식세포 등이 있죠. 반면 후천성 면역은 말 그대로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면역을 뜻합니다. 인체의 면역계는 몸에 들어온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에 대응하기 위해 항체를 만듭니다. 이때 한번 항체가 형성되면 같은 병원체에 대해서는 면역이 생깁니다. 이
모든 일은 T세포와 B세포가 짝을 이뤄 일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T세포가 다른 면역세포들에게 병원체가 몸에 들어왔음을 알리면 B세포는 침입한 병원체에 꼬리표를 달아 면역세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두 세포에 의해 다음번에 같은 병원체가 들어오더라도 몸이 이를 기억하고 싸워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데 이걸 면역기억이라고 하죠. 이 면역 기억의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백신입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 인위적으로 가공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몸이 기억하게 하고 진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기서 주입하는 가공된 병원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백신의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크게 바이러스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핵산 백신 세 가지로 나뉘죠. 바이러스 백신은 병원체 바이러스 자체에 약간의 조작만을 가한 채 사용하는 백신으로 기존의 대부분의 백신이 이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홍역, 폴리오 백신이 대표적이죠. 다만 신종 바이러스인 경우 인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며 백신으로 인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겨 전염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관찰과 안전성 테스트가 필수죠. 바이러스 백신은 유전공학적 기술이 거의 필요 없어 제조가 무척 쉽습니다. 그러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바이러스 백신은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나뉘는데요. 생백신은 바이러스를 약독화시켜 체내에 투여해 인체 면역에 의한 방어력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17세기 에드워드 제너가 발견한 세계 최초의 백신, 천연두 백신이 이에 해당하죠. 제너는 천연두가 유행하던 당시 소젖자는 일을 하는 여자들은 천연두에 안 걸린다는 속설을 토대로 소와 접촉해서 우두를 앓은 사람은 천연두에도 면역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너는 소젖자는 여자의 손에서 채취한 우두 바이러스를 한 소년에게 주입했는데요. 그 이후 소년에게 천연두 바이러스를 주입해보니 감염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두 바이러스가 천연두 바이러스의 천연 약독주였기 때문이죠. 생백신과 달리 사백신은 죽은 병원체 시체로 만든 백신입니다. 포름알데히드 같은 화학 처리를 하거나 열을 가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복제가 안 되는 바이러스를 만들어 백신으로 주입하는 건데요. 죽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다량으로 주입해야 면역이 반응한다는 점,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건드리지 않아도 되니 기술이 거의 필요 없다는 점 등이 특징입니다. 바이러스의 독성을 없앴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면역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체내 전달하기 위해 독성이 없는 바이러스 운반체를 이용하는 백신을 말합니다. 안전한 벡터에 유용한 유전자를 심어 투약해 체내 항체 형성을 유도하는 거죠. 주로 홍역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가 운반체로 쓰입니다. 인체 세포는 벡터가 전달한 유전자를 복사해 유전 정보를 단백질 합성 기관인 리보솜으로 전달하는 메신저 RNA, 즉 mRNA를 만들어냅니다. 이 mRNA는 세포질에서 리보솜과 결합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고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생성된 스파이크 단백질을 항원으로, 즉 적으로 인식하고 면역체계를 작동시킵니다. 하지만 인체가 벡터로 사용되는 바이러스에 대해 기존 면역을 가지고 있거나 면역체계가 너무 강하게 반응해버리면 바이러스 벡터가 세포에 전달되기 전에 소멸해버려 효과가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핵산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설계도인 유전자만 잘라 사람의 몸속에 넣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바이러스를 이용하지 않고 유전자를 직접 전달하는 거죠. 유전자가 인체 세포로 전달된 이후의 과정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같습니다. 다만 핵산 방식은 바이러스를 운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아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둘 다 확립한 백신이죠. 핵산 백신은 DNA 백신과 RNA 백신으로 나뉘는데요. DNA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박테리아 DNA에 삽입하고 이 DNA를 인체에 주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RNA 백신은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mRNA 자체를 인체 세포에 집어넣는 방식을 뜻합니다. 하지만 백신용 DNA가 세포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직 인체용 DNA 백신은 출시되지 않은 상태죠.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RNA 백신 둘 중 하나의 유형에 속합니다. 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생백신은 안전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사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제 백신이 뭐고 어떻게 바이러스를 막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은 도대체 언제 국내에 도입되냐고요? 연일 실검을 달군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거냐고요? 다음 편에선 국내외의 많은 회사들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낱낱이 파헤쳐 소개해드릴 테니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